연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없어요. 아, 네. 네. 자, 미미미누가 매력이, 자, 있나요? 아, 네. 첫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봤을 때. 아, 괜찮다. 아, 착하다. 그럼 지금부터 유튜버 세니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키가 몇 센치예요? 아, 저 74요. 예? 74요? 네. 언제부터 컸어요? 저는 항상 컸어요. 항상 뒷자리였어요. 미미누키 173이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와! 자, 일단 다시 보시죠. 미미미누 졌지만 잘 싸웠다. 요런 거, 돈에 이렇게 오는데, 요런 거 처음 보죠? 네. 인방 경험이 첫 번째인가요? 네. 인스타 라방만 합니다. 진짜 인스타 라방 2년 전에 하고, 네. 최근에 다시 켰는데, 2년 전이요? 네. 앨범 냈어요. 뭘 홍보하러 나왔죠? 뭐 홍보하는 게, 홍보하려고 인방, 돈 때문에 인방하세요? 들어오자마자 극딜하는데? 잠깐만. 인방 처음인데 들어오자마자 긴장한 내색은 전혀 없어요.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한지좀 됐기 때문에, 개인 채널이라도. 오. 아까도 나 처음이라고. 엄청 긴장한 듯 했으나 바로 음료 처먹고 있네요. 자, 이게 뭐죠? 출연료. 아니, 출연료? 아, 이게 출연료라면 애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출연료. 이거 플러스 택시. 출연료. 노조 출신이야? 자, 자기소개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17학번 98년생 문세영이라고 합니다. 와, 톤이 근데 야, 진짜 자기소개 면접이에요. 네. 아, 어쨌든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세니를 운영하고 있고 2년 정도 됐고요. 98년생인데 자, 본명이 문세영이에요? 네. 한자가 어떻게 되죠? 세상새 비출령. 나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이거 서울대 멘트 아니에요? Belsas looks man. 자, 서울대 지원하셨습니까? 네. 자, 서울대 발 담갔었어요. 1차 면접까지. 와! 어디요? 어느 언론 정보? 아니 아니요. 도거 동문. 와? 도거 동문? 아, 독일어로 전 에슐리베데시. 아, 히히리베데시. 아. 오! 오! 대화가 됐어! 제가 근데 왜 내보고 독일어과예요? 아, 진짜요? 그럼요!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Hello, ich bin Sejong. Ich bin 24 Jahre alt. Ich gehe zum Yonsei Universität. 까지. 와. 끝! 내가 하는 거 끝! 자, 왜 독일인이에요? 아, 왜 독어 동문이에요? 저 독일에서 살았었으니까. 몇년 살았어요? 저 3년. 살았어? 4년, 4년, 4년. 4년이요? 네. 저그 구자철도 실제로 만났었어요. 자, 구자철이와 미미미가 닮았다는 예전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미미미누가 더 잘생겼어요. 립 서비스 잘 하시네요. 네. 왜냐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기 때문이죠. 네? 아, 진짜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오 마이 갓! 아, 이게 뭐야! 아, 격하게 놀라네요. 왜 아, 이게 이러는 거죠? 영상 후원 기능이라고 아, 오 마이 그 돈을 갓! 내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 돈을 내고 나를 휴밀리에이트 하는 것이다. 휴밀리에이트. 와, 오늘 워너비 불렀네요. 아, 좋습니다. 저기 꽁지머리. 힘드네. 자, 양갈래. 왜 했어요? 상당히 좀 불쾌해요? 아, 스타일리시하네요. 거의 나 이찐 줄 알았다. 그 머리 스타일 지금 가능해요? 싹 불가능. 그 당시는 장발 컷이었고 지금 거지존이네요. 지금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 아세요?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아저씨 머리. 그 머리예요. 아저씨 머리. 지금 딱 거지존. 알겠습니다. 문세영 씨. 그 문이 그 대통령 분하고 한자가 똑같나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부정 입학을 했죠. 왜 그러세요? 장난이에요. 왜 그러세요? 술 마시고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언론인이잖아. 아니, 장난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 장난이죠. 장난 아니죠, 애들. 연세대학교 언홍영.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홍보영상학부. 자, 고대 미디어에 비해서 낮다는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연대다. 진짜 엑시던트다. 말을 진짜 함부로 하시네요. 너무 맞는 말인데? 일단 연대고 연대다. 저희는 김태호 PD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김연아. 어쩌라고요? 사실 근데 했어. 백종원, 소년제 이분들은 사실 학교로 인해서 뭔가 잘된 케이스가 아니에요. 학교로 인해 잘된 케이스는 문세영인가요? 네. 아, 학교 팔았다 유튜브에? 네. 아, 쿨하네요 오늘. 그냥... 사실 학교 팔고 콘텐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세니의 세상인데 자, 그 인트로. 자, 안녕하세요 뿌름뿌름. 그거 왜예요 방귀 소리? 뿌름뿌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르부르 붐붐. 한번 가능합니까?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니. 오! 오오! 오, 부르부르 순식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부르부름 방귀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 한번 쓱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썸네일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죠. 오 마이 갓. 네. 전반적으로 면상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진 사쿠란보거든요? 자, 면상이 3개가. 그리고 자, 스쿼트를 하지 않나? 보니까 전반적으로 최근 컨텐츠는 브이로그, 정말 레드오션에 뛰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래요? 제가 사실 레드오션 아닐 때 들어왔어요. 근데 레드오션이 된 거예요. 아, 원래 본인 유튜브에 뛰어들었을 때는 브이로그가 그닥 그렇게 많이 네, 하는 그닥 컨텐츠가 많지 아니었는데, 않았어요. 브이로그의 어떤 매력, 혹은 그 브이로그 했을 때좀 힘든 점, 애로사항은 좀 뭘까요? 일단은 애로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제 일상을 보여주니까 그 경계가 좀 없는 느낌? 본인은 이거 끝나면 이제 집에 가면은 자면 되잖아요. 네. 저는 하루 종일이 촬영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 브이로그가 그러면은 잠잘 때 주장을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따 궁금한 게잘때 일어나. 근데 아, 막눈 비면서 일어났는데 그게 진짜 된다고? 저 그런 거안막 찍어요. 눈 비면서 안 일어나? 아, 그럴 때 이제 일어나서 카메라 세워두고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아, 일어났다 이러긴 해요. 한 주작이라는 번, 두 거죠? 번. 아, 주작은 아니고 일어나는 모습 연출, 연출. 연출? 주작이랑 다른 말이죠. 연출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주작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브이로그도 진짜 광고가 좀 들어올 텐데? 일상이니까? 광고네, 그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인스타를 안 봤군요. 누구죠? 저요. 뭐? 광고 짭짤하게 받아주고. 아니, 한번. 진짜 야, 한 향수 번. 들어와. 나아 일단 향수. 한 번. 알았어, 아, 알았어. 한 번. 해외 순방해요? 아, 외교관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비밀코드. 이제 코리아, 라스베가스, 뉴욕, 와. 콜로라도,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요세미니,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마이애미, 타일랜드, 재팬, 말레이시아. 이걸 다 정리해버리네. 인스타에 미친 사람. 자, 일단은 지금 연인이 있습니까? 제가 이 연인이에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아, 네. 네. 자, 미미미누가 남자로서의 매력이 자, 있나요? 아, 네. 본인이 만약에 소개팅장에서 미미누 만났다. 아, 네. 첫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봤을 때? 아, 괜찮다. 아, 착하다? 혹시 그렇다면 주변에 본인 네. 98년생이잖아요. 네. 혹시 미미미누가 팬이다.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 있겠죠, 한 명은? 찾아볼게요. 한 명도 없으세요? 본인의 지금 소속사가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샌드박스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대기업이라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샌드박스 만족합니까? 네. 대표님이 연대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아니죠. 저는 학벌주의가 아니에요, 누구처럼. 아, 누가요? 누가 학벌주의죠? 누가? 아니, 많은 사람들. 아, 저 누가 아니죠? 이양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업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몇 학년이죠, 그럼? 저는 지금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막학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본인은 그 연합뉴스 인턴 기자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뒤로의 어떤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가 2월 18일 날 6개월 동안 체험형 인턴 했던 게 끝나요. 예. 다시 학교를 돌아가서 취준 공부하고 계속 취업 준비, 바쁘겠네요. 취업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은 지금 몇 학점 남았죠? 저 14학점인가 15학점? 그런 거 생각보단 많이 남았어요.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교환학생 가가지고 너무 놀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외국 영화 보면은 인종이 다른 어떤 둘간 네네네. 로맨스, 또 국경과 아. 장벽을 넘어서는 네네네. 그런 어떤 그 액시던트가 있었나요? 네네. 저 영상도 올렸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좀 사귀었나요? 아, 거기는 근데 이게 오피셜하게 우리는 사귀자 하면은 사귀잖아요. 외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데이팅을 해요, 먼저. 네이링? 응. 그럼 사귀기 전에 손잡고? 사귀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럼 뭐 샌드위치를 같이 먹어요? 뭐 샌드위치 같이 먹고, 같이 뭐 영화 보고. 영화도 봐요? 언제 사귀어요? Are you like seeing someone? 하면은 Yes, I'm seeing someone.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얘는 이제 내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거. 그거 정말 자연스러운 만남. 자만추네요. 네, 진짜 자만추. 그래서 블라인드데이트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외국에는. 아, 소개팅. 소개팅 같은. 우리나라는 소개팅으로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자, 이민 갈게요. 가서 야, 이제 좋은데? 이니시 걸기? 그럼 썸을 탄 거네요. 썸을 탔었던 거죠. 아, 많이 마음에 들었나요, 상대방이? 본인은? 네. 학생? 학생. 트와일라이트? 선수. 와, 뭐? 수구. 뭐? 수구? 수구? 물에서 이제 공 갖고 수구. 이거 참 좋네요. 남자를 볼때 어디를 먼저 보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장이 좀 외로워서 그래요. 아. 이런 얘기를 해서 점점 저도 이제 어떤 그 지식을 쌓고 향후 오케이. 어떤 그 발전적인 연애 관계에 있어서 저도 분석을 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자를 많이 못 만났었으면 그럴 수 있지.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아니, 뭐 학교를 가나, 회사를 가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이제 학기를 마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텐데 그것도 또 방송사 쪽으로 지원을 합니까? 네, 저는 아마 아나운서랑 방송 기자를 둘 다 같이 지원을 해볼 거예요. 야, 아나운서하고 기자. 네. 그 아나운서하고 기자의 꿈을 꾸게 된 어떤 원인이란 게 있을까요? 본질적인? 저는 사실 이제 독일 살면서 좀 향수병이 되게 심했어요. 아, 향수병? 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한국 TV 프로그램, 아. 영화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중에 이제 무도가 저를 좀 킬링했죠. 아, 무한도전을? 네. 저 노홍철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노홍철. 저는... 제가 예전 별명이 안암동 노홍철이었는데. 아, 네. 노홍철님 빵집 가봤나요? 나중에 같이 갈래요? 생각해볼게요. 아니 근데 무한도전이면 약간 PD 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기자나 아나운서였을까요? PD로 꿈꾸고 들어왔는데 네? 제가 연구TV를 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쇼잉 전달자의 플레이어에 좀 마음이 더 끌려서 아, 원래는 PD에 좀 색깔이 녹아있다가 연구TV 하는 과정 중에 입을 털다 보니까 입 털기 좋을 거야. 재밌네? 입을 굉장히 잘 털어요. 자, 그래서 본인은 조금 더 입을 털 수 있는 플레이어 역할을 아나운서 기자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대학생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속 이제 사실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 이후에 라이프를 그렸을 때 유튜브 활동이 좀 정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취업하고 고시를 포기했습니다. 아 리액션 말고 딴 걸 보고 싶었는데 여전히 가족으로 아까 방청객 한 적 있어요? 어이가 털리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리액션이 들었어요. 아, 회사 생활에서 얘기 나온 게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인턴이라는 게 지금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9시까지 출근을 해요. 광화문으로. 광화문. 그럼 어떤 출근길 맞습니까? 우리가 그 하트 시그널에서 보던 거 그거 딱 3일 가요. 그 기분 딱 3일 가요. 아, 그 목에 내고 사원줄 걸고 미생 느낌. 그 커피 딱 들고. 아, 스타벅스로? 스타벅스로. 야! 이렇게 들고 딱 3일 가요. 왜요? 진짜 바로 미생되는구나. 아, 바로 미생되죠. 아, 미생도 아니야. 바로 그냥 어머나. 해리포터 도비 돼요. 해리포터 미생이면 다행이지. 3일차에 본인을 다운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 너무 힘들어요, 몸이. 몸이 힘들다? 몸이 힘들고 아... 그 전에 계속 누워만 있던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TV 보고 뭐 샐러드 먹던데? 브이로그 보니까? 머리 자르고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게 또 세니 유튜브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놀다가 됐죠? 열심히 놀다가 3일 만에 갑자기 이제 치달은 그 업무량 때문에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조회수가 터진 달달한 영상들 이런 어떤 아나운서 준비 영상이죠? 이런 영상들에서 본인이 갑자기 급하게 톤을 낮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신문 기사 같은 걸 한번 아나운서 톤을 읽어주실 수 있는지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KBS 김민우입니다. 문세영 기자,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취재를 하셨다는데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문세영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도 유지됩니다. 다만 카페 매장 안 취식이 허용됐고 노래방 등 일부 집합금지 시설은 제한적으로 영업이 다시 풀렸습니다. 바뀐 대책, 현장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너무 짜증나요. 이게 사용자 지위가 뭐야. 우리 때문에 잘못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의 백신 접종 현장 상황도 직접 취재했습니다. Holy shit. I'm so sick. Coronavirus. I hate that shit. 와, 근데 너무 잘 읽... 와, 야, 톤... 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야... 야,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지금 된 거죠? 매일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하거든요. 와. 이게 이제 매일 하는 거.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이 아나운서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일관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떤 그 표본이 있나요? 좀 그, 있죠. 혹시 뭐 발성이나 이런 걸 좀 코칭할 수가 있을까? 지금 간단한 거? 미인의 발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업다운이 없어야 돼요. 업다운이 없어야 돼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노력해서 해보세요.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도 유지됩니다. 다만 카페 매장 안 취식이 허용되고 노래방 등 일부 집합 금지 시설은 제한적으로 영업이 다시 풀렸습니다. 아, 이게 안 되네? 야, 이게 안 되네, 얘들아. 아, 이게 난 아, 진짜 개웃기다. 이게 어렵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자님. 그러면은 뭐 복식 발음 연습이 있어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 이렇게 그러니까 배로 팍팍팍 힘을 내면서 정부가 수도 이건 거리잖아요. 배로 정부가 수
제가 종종 기사 읽기 컨텐츠를 하는데 네네네. 나중에 문세용 기사 써 기자 써 있으면 읽어도 돼요? 네, 제가 직접 보내줄게요. 좀 읽어줘. 야 이거 좋다. 자 문세영 적힌 건 제가 무조건 한번 읽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썼는지 제가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서 네. 비판해도 되나요? 네. 좀 좋게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미미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그 첫 영상이 대박이었잖아요. 그때 알게 됐어요. 예전 그 발표 제 면상은 어때요? 제가 감자를 닮았다 해가지고 실제로 구황작물을 닮아봐야 감자보다는 네. 이왕 구황작물에 비교를 할 거면 한 옥수수 정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옥수수 뭐야? 자국이 나 있잖아. 와 옥수수로 가버린다고? 강냉이 털고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스트리머와 인턴 기자의 발음 대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 사람은 벌칙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입니다. 다섯 개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을 모두 읽을 때 시간이 낮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선공 후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항상 화면도 생각하는 건데 뭐가 보여요? 그냥 폼이에요. 폼생폼사요. 안냄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 당콩, 콩죽 우리집 깨죽은 검은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 단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또 있어? 베를린필 비올라 단원인 울리 쿠레롤러는 베를린필 하모닉 새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 15935 와 대박이다. 너무 질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리고 여기 홍수가 됐어요 여러분. 준비 시작! 아집 팥죽은 붉은 풋팥죽이고 뒤집 콩죽은 해콩당 콩콩죽 우리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당고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베를린 필 비올라 단원인 울리히 크레골 롤러는 베를린 필 하모닉 새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2분 3초! 아이자! 아이자! 아 근데 이게 잘한다. 제가 중간에 눈이 건조해져서 안 보이는 거야.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이렇게? 해? 제가 아니 그랬어요. 이러고 봤잖아요. 세니스 변명?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와 이게 와. 너무 힘든데? 말씀해 보세요. 와우. 어메이징. 이거 완전 ASMR인데요, 여러분. 오씨. 이거 근데 좀 야한데. 어허허. 이렇게 해서 와 정말 오늘 유익한 시간 아빠 정말 알차게 오늘 보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아 생각보다 콘스티님께서 진짜 리딩을 잘해주신 것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 다 하고 재밌게 나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니 여러분들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